MC를 되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토크쇼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전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없어질 수 있잖아. 타이밍을 너가 만들어준 거야? 하필 왜 너야? 너무 피곤해. 이 그럼 빼고 얘기해도 되지? 아니 잘 붙여놨네. 흔들려? 야 사실은 컨셉이 없어. 오늘이 앞으로의 컨셉을 만들어줄 거야. 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방송이 아니라 주정을 그냥. 짠. 다 와가겠죠? 오늘 어떠세요? 기분이죠? 첫 토크쇼인데. 우리 이거 지금 시즌5제잖아. 뭐 늘 그렇지 기분이. 뽑아서 어디 올라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이사하셨어요? 이 착은 많이 보던 착인데? 맞아요. 내 옷이에요. 이거 신어요? 네. 아 여기 앉아. 내 옷 여기 앉으면 안 돼요? 또 벌써 너 자리 욕심부터 내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막 장비가 역시 장비. 아니 김동욱 온다고 지금 다 빌렸어. 아 진짜? 어. 비싼 걸로 빌려놨어? 비싼 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도 처음 봐 이런 카메라. 지금 뭐 이렇게 우왕좌왕 인사를 했는데 뭐 하는 건가요 여기는? 김동욱 배우 때문에 이 최정환 TV에서 처음 만든 이런 젠장이라는 코너야. 젠이 뭔지 알잖아. 젠 영어 이름 제니퍼. 그거였어? 이름이 제니퍼고 성이 뭐 원래 장 아니 원래 성 장. 아 첫 번째인가요? 너야. 너 때문에 만든 거야.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건 있었어. 우리가 기존에 계속 내가 이 채널 만들 때 MC를 되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토크쇼를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밍을 너가 만들어준 거야. 하필? 왜 너야? 뭐가 조금 정리가 되고 안정화가 된 다음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이제 한번 해보겠다. 나를 앉혀놓고 너를 아니 네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누나 나 누나 유튜브에 나가서 드라마 홍보하면 혼나나? 라는 문자를 짧게 남겼지. 했죠. 그리고 나는 오브코스 뭐가 문제야 그랬는데 갑자기 출연료 얘기를 서로 하다가 얘도 이제 조사를 했겠지. 시장 조사를 요즘 유튜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가성비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일단 최정환 TV에 제일 만만했던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100만 원을 핀을 뜯겠다고 나가면 100만 원은 꼭 달라. 예, 네, 그러셨죠. 그래서 100만 원 준비는 해놨어. 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들어가진 않을 거니 전에. 아니 이게 지금 커플 우정 지수 테스트라고 안 보여? 난 누나가 뭘 대답할지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오늘 나온 목적은 드라마. 드라마 쉬지 않고 찍는 드라마 배우. 아 드라마 홍보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드라마 홍보 안 해도 된대요. 아니 안 틀지 마 안 해도 된대. 이런 전장.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여기가 원래 정아 누나가 뷰티 뭐 이런 걸로 워낙 또 최고잖아요. 그래갖고 또 좀 이렇게 좀 잘 나오려고 그 다이어트도 하고 막 어제 오늘 아침에 또 막 유산소도 안 하던 유산소도 막 하고 너무 피곤해 지금. 얼굴에 붓기를 빼려고 유산소를 엄청 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열이 올라와서 더 부었어. 아 오는데 막 얼굴이 계속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래서. 뭐 씹고 싶어? 아니면 뭐 목이 좀 마를 텐데? 아니 뭐 아니 이걸 씹던지 누굴 씹던지 뭐. 아 요즘 씹고 싶은 사람이 좀 있나 보지? 난 동욱이가 누굴 씹는 걸 본 적이 없어. 술을 요즘 못 먹는다고 얘기하잖아. 진짜 못 먹어. 근데 한번 들어가잖아? 이 자기가 마셔온 그 몸이 기억하는 그 알코올의 그 친밀감이 너무 높아서 쭉쭉 들어가긴 해. 쭉 취하고 그리고 한 번에 빠. 맞아요. 나는 김동욱이 눈 뜨고 걸어서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간 건 본 적은 사실 없어. 늘 눈을 약간 감아 마지막에서 약간 기도를 한참 오래 해서 누가 이제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약간 나는 설정인가? 진짜 취한 건가? 아니요. 누나랑 마시면은 워낙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재밌고 흥이 나게 해 주시니까 이거 어떤 컨셉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존댓말 해야 되는지 말해봐야 되는 거야.
아, 다른 유튜브들은 존댓말해? 안 하잖아. 아, 너랑 나랑 얘기하는 거야. 또 여기에 컨셉이 또 있어. 야, 사실은 컨셉이 없어. 오늘이 앞으로의 컨셉을 만들어줄 거야. 어. 방송 나가긴 하죠. 타이밍을 너가 만들어준 거야. 왜 너야? 갑자기 아 자기 술이 요즘에 안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날 봐. 위험한 술을 만들어줬지. 처음 알았어요 누나 때는 그런 술이. 근데 사실 우리 처음 마신 건 아니야 알지? 기억 못하는 거지. 네 생일날. 응. 그러니까 네 늘... 생일날 네 친구가 타줬었어. 작년에. 기억을 못하면 늘 처음인 거지. 뭐. 아니 제가 오면서 또 그 뭐 여수 10기 그거를 응. 조금 보면서 왔는데 응. 방송이 아니라 주정을 그냥 그거 무슨 어디 뭐 그 터널에서 막 혼자 막 아! 그 터널에 누나 들어가면 그렇게 돼. 다행히 내 친구들 같이 봤어. 여기. 걔 같이 리액션 한 거 못 봤어? 걔 완전히 막 미쳐. 거기까지 보다가 무서워서 껐지. 평소에 좀 보세요. 평소에요? 구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구독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 어, 구독한 지 아~ 오래됐고 그 뭐 이렇게 누나가 소개해 주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맞아. 가끔씩 보면서 사고 얼마, 작가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샀어요. 근데 나는 그 구강 유산균 먹는 사람 처음 봤던 게 동욱이다. 우리가 이제 공치라고 하면 차에서 있는 시간이 좀 한 시간 막 이렇게 넘는데 얘가 뭘 통을 딱 꺼내서 하나 오랫동안 빨더라고. 근데 그 잘 때 먹는 건데 넌 낮에도 그걸 좀 많이 먹지 않아? 아침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근데 제가 좀 구내염이 있어? 잇몸도 약하고 치아도 잘 부서지고 잇몸도 잘 붓고 이거 빨리 뭐가... 이 그럼 빼고 얘기해도 돼 지금 만약에 좀 힘들면 이 빼고 얘기해. 어, 잘 붙여놨네. 힘들려? 힘들면 빼도 된다고. 아. 어, 그래서 구강유산균 더 신경 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약한 게 장인 줄 알았거든. 그거는 더 약하고. 아니 그래서 내 기억에는 얘가 되게 형사 이미지가 강하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변호사도 하고 그 심리 상담한 거 뭐였지? 그 내가 되게 재밌었던 거 서현진이랑 나. 네네네. 너는 나의 뭐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얘는 너무 전문가... 전문직을 좀 많이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어, 앵커도 했었고. 근데 사실 내가 배우들을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생각보다 조금 역할에 비해 아쉬운 사람들도 있거든. 동욱이는 솔직히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거의 1, 2등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 이과 나왔나? 이과 나왔어요. 봐봐. 이런 컨셉이 처음인 것 같네요. 시선이 너무 불안해. 나 잘하고 있어 지금? 아니 나 전혀 그런 거 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좀 편해지지 누나가. 저 진짜 맛있고 좋은 샴페인 것 같았어. 왜냐면 누나가 또 좋은 맛있는 술 잘 알잖아. 게스트가 이렇게 좋은 술을 또 이거를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와, 이 아세요? 아니? 양리오라는 샴페인인데 거기에서 만든 앙리오, 앙리자이는 아는데 앙리오. 앙리오 에메라라는 아. 샴페인이에요. 이게 에메라가 뜻이 치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빛의 여신이다. 아.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누나를 생각하면서 자 샴페인 마셔봤어요. 다른 게 좀 어설플지 모르지만 안 날아가게 잘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픈. 극. 얘기하지 마. 짠. 짠. 샴페인 잔이 따로 없었나 보다. 아 정말 맛있어. 아 너무 고급스러운 샴페인 맛인데? 지금 크루 막 크리스탈 막 생각나.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김동욱이 왜 나왔지 궁금해할 것 같긴 해. 저는 커프 때는 낯을 정말 많이 가려가지고요. 거기 친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공유 형도 뭐 워낙 다 스타고 누나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이미 만났을 때 전부 대스타였으니까 다 어려웠고. 근데 나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제 집에 와서 우리 방송한 걸 모니터를 하면은 동욱의 연기가 너무 반짝반짝 보이는 거야. 쟤는 그 짧은 신에 자기 것을 너무 충분히 그 이상 얘가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눈에 띈 신인들 있지. 그래서 아 쟤는 잘 되겠다. 난 사실 그 생각 했었어. 내 주제에. 내 거 하기도 바쁜데. 내 눈에 거슬렸어, 너. 거슬렸구나. 근데 그래서 인기 되게 많았잖아. 왜냐면 거기 이제 다 나오는 분들이 워낙에 또 다 이렇게 좀 남성적이고 모델 같은 비주얼이 다 뛰어난 분들이고 거기 사이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그나마 거기서 좀 귀여워 보이는 캐릭터라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야. 근데 동욱이는 알면 알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가끔 내가 헷갈려요. 내가 오빠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가끔 아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좀 수정해 줄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좀 어른 동생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 와이프를 사로잡았나? 아 얘기가 그렇게 나네. 갑자기 유턴을. 아니 그래서 내가 리스펙트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경부선을 타다 갑자기 영동으로 갔다가 지금 타이어 연기 나고 있어. 타이어 연기 나고 있어. 그래서 인스타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야 너무 조금인 줄 알아. 아 세 개나 올라갔군요. 어 벌써 올렸어? 야 잠깐만 저기 뭐야? 나 잠깐만 지금 야 저 첫 인사를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이거 쑥스럽구만. 쑥스러운 표정인 거야? 너무 귀엽다 너. 무더위 조심하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기 심지어 이게 수정됨 그럼 다시 수정하셨다고 했어. 뭐야 그런 것도 떠요? 우리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자주 놀러 오세요라고 했다가 잘못 써가지고 놀러 와주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자꾸 배지도 없고. 배지는 어떻게 해요? 신청하는 거야? 저건 뭐 열심히 하면 준다고. 공인 신청하셔서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 신청하는 데가 있어? 네이버에? 네. 아니지 아니. 그래 내가 저 물어봤었는데 누가 나한테 열심히 하면 준다고 그러는데 나 근데 사실 김동욱이 심경의 변화가 왔나 느낀 게 깜짝 놀란 게 이 SNS를 하라고 우리가 조금 뭔가 얘기를 했던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엄청 오래됐죠. 갑자기 올렸을 때 구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나 이제 좀 나와라 밖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좀 점점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좋아해주시는 팬들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와이프하고 네. 미국에서 와이프가 되게 미드를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미드의 주인공분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오. 그 와이프분이래. 와이프가 와이프를 되게 존경해서 와이프분분 그래서 와이프가 나 너무 사진이 찍고 싶어 오빠 사진 좀 찍어줘 해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분이 이제 막 아 너무 팬이다 근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엄청 나이스하게 막 해주신 거여서 아 이게 되게 여유고 이런 게 정말 좋아한다는 팬들한테 이런 거 그런 애티튜드 꼭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만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유 있게 이제 조금 팬분들한테 근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아,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또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이것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거죠. 시원하게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제작진분들한테 좋아, 쌓였던 거 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좀 재밌게 하고 거기에 리액션에 좀 익숙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진짜 애들이 막 질색하는 거 있잖아. 막 특히 고뮤 같은 애들, 막 지민 같은 애들은 나랑 있으면 막 이렇게 좀 입을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못 보게 하거나 막 이 길을 막 다 막잖아. 동욱이랑 있으면 동욱이가 또 그걸 채워줘. 그 내가 또 웃고 있는 거야. 최정안을 겪은 사람은 사실 뭐 최정안의 매력에서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죠. 계속 어디 보이지? 정말 죄송합니다. 뭔 선을? 왜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분명히 너무 많은 스트레스들을 견디고 있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나면 그냥 즐겁게 기분 좋게 뭔가 이런 분위기로 만날 수 있어서 누나를 만나면 약간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그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아 사람한테는. 재욱이. 여럿이 같이 봤지 딱 세 명만 만난 적은. 세 번 적은 없다. 그지. 그 마지막에 재욱이 언제 봤는데? 아니 본 거는 좀 몇 달 됐고 왜냐면 이미 내가 두 달을 신혼여행 갔다 왔으니까. 그 전에 동네에서 먹었지 기네스에서 만난 거 아니야? 그 전에 봤었고 뭐 문자나 전화는 하고 자꾸 뭐 사라고. 카톡을 걔가 가구 하잖아. 뭘 만들었다고 자기 홈페이지랑 뭘 사라고 나한테 보내더라고 링크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사줬지 하나. 뭐 스툴? 스툴.
스툴 사서 나는 그거 약 약스툴 약스툴 사 쓰고 얼마 주고 샀어? 몰라 나 기억 안 나. 어, 사줬어. 사서 캠핑하는 친구한테 보냈어. 선물로 줬어. 선물 받았어. 언니 선물 받았어. 아유 그런 새끼예요. 누나가 내가 전화하면 비방용으로 나올 수도 있어. 자 우리 김재욱 배우가 우리 동욱이 친친이고 또 제가 애정하는 후배인데 과연 제 전화를 한 번에 받을 이거 약간 좀 되게 클래식하다. 예전에 친구 전화 받나 안 받나 뭐 이런 보고 있다 친구야. 어 그런 거 같지 않아? 우이 하이 하이 뭐해? 내가 밥 먹으려고. 집이야? 집이야. 오, 뭐 시켜 먹는 거야? 아니, 엄마가 좀 반찬을 밥해 먹어. 아, 나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동욱이랑 번개 쳐가지고. 어, 진짜? 같이 있다가 그냥 전화만 해봤어. 동욱이랑 있어, 내가? 응. 야, 이거 스피커폰인데 너 목소리가 다르다, 나랑 내 전화 받을 때랑. 그럼 너랑 할 때랑, 누이랑 할 때랑 같겠냐, 이 새끼야? 나한테는 장사하고 누나한테는 선물했더라. 아, 이 새끼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 사줘야지 친구인데. 야 누나한테도 사달라고 할지 나는 몰랐어. 근데 동욱이 이제 SNS 하는 거 알지? 인스타. 들었어. 야 빨리 팔로우 해. 재욱아 너 최정원 TV 본 적 있어? 난 종종 보지. 지금도 봐. 지금도 봐. 최정원 TV가 주로 뭐 브이로그나 뷰티의 정보를 이제 다뤘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바꾸기로 했어 컨셉을. 뭘로? 이런 젠장 토크쇼. 게스트들이랑 술 먹고 떠드는 거야? 아니 술 먹지는 않아 그렇게. 이게 술이야. 이게 술. 야 지금 촬영하고 있어 유튜브 정원이 누나 거. 여기 인사드려 제작진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언제쯤 나오는 거야? 언제쯤 우리도 지금 몰라 돈... 나올지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이제 김재혁도 준비하고 있어. 난 부르면 나가지. 그러면 너 너는 너무 나올 것 같아서 못 부르고 있는 거야. 너무 바로 덥석 나올 것 같아서. 부르면 나는 덥석 나가지. 그렇지? 그럼. 그러면 너의 그 뷰티 팁 이런 것도 좀 방출해주고 청소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래. 내가 번개 때릴게. 알았어. 동이랑 인사해 그래도. 연락할게. 알았다. 그러면은 출연료를 이번에 우리가 처음인데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그냥 주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제작진들의 아이디어긴 한데 뭐 우정지수 테스트라고 하는데 진짜 고구마 하나 둘 셋 했을 때 꽂아친 게 있어. 보통 커플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플끼리 하는 건데 우린 커플끼리 할게. 커플 커피 프린스.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커프 대 돼지의 왕. 하나 둘 셋. 커프. 와인 대 맥주. 하나 둘 셋. 와인. 서로 각자가 좋아하는 거 같아서 맥주 와인. 춤 대 노래. 하나 둘 셋. 큐! 노래. 100만 원이 멀어져 간다. 아 센스가 이걸 세 개가 맞아야 받을 수 있는 거야? 네. 난 누나가 뭘 대답할지 다 알고 있거든요. 늘릴까요? 그럼 지금부터 다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게 지금 커플 우정 지수 테스트라고 안 보여? 이렇게 유튜브 대 인스타 하나 둘 셋. 유튜브. 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추셔야지 수영장만. 여름 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오. 여름. 안돼 안돼. 여름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 왜냐면 내가 겨울을 할까 하다가 누나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해서 여름을. 맞아 맞아 느꼈는데. 하나 더 해달라. 묵음 처리가 약간 있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 오. 자 이렇게 퀴즈 우정 지수 테스트 거의 퍼펙트하게 맞춰서 제가 진짜 현금 100만 원 준비했어요. 네. 이 돈을 요거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부하는 걸로. 그리고 제가 첫 게스트한테 최정원 TV에 뭔가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선물을 조금 부담스럽지 않는 한도로. 여기 해서. 뷰티 아이템으로 나왔던 거 뭘 다 주는 거. 좋은 것들. 자.
다 네 거야. 일단 크면 좋아. 선물은 커야 상자가 크면은 뭔가 좋아. 아, 그런 거예요? 뭐예요? 뜯어봐도 열어봐도 돼요? 네, 이거 열어보죠. 열어보세요. 어, 이거. 오, 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샀다니까. 샀어? 몇 개 샀어? 어, 두 개 샀어. 오. 콩. 이거 누나 소개해 준 거잖아. 응. 이거 진짜 내가 초반에. 근데 요즘에 얘네가 되게 좋은 게 더 업그레이드 했더라. 뭐가 많던데. 이걸 네. 바르고 이걸 바른 다음에 네. 이걸 바르고 이걸 바르나요? 보통 그렇게 하고요. 그냥 예를 들면 이거 바로 토너하고 머리 말리고 이럴 때 패드를 얹어놓고 머리 다 마르면 이제 네. 다시 또 다음 과정 해도 됩니다. 네, 오늘 김동욱 배우가 저희 첫 이런 젠장 토크쇼에 나와줬어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래도 네. 세정한 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화이팅. 드라마 너무 많아하신 거 아니에요? 디즈니 플러스 강매강 화이팅. 디즈니 플러스 오늘 예, 5시, 5시에 1회부터 4회 에피소드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거 다 보다가 최정환 TV 바로 넘어오시면 김동욱을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몇 시 업로드 되나요? 우리는 7시요. 7시. 네.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만든 건데 여기 온 게스트에 기록을 남기는 거야. 지문, 지문 인식. 오.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상상하는 걸로. 그 뭐라고 이제 경매에 붙인다 그러나 그럼? 어, 팔 수도 있어. 나한테. 말만 해주세요. 얼마에 팔렸다. 알겠다. 제 나름 욕심으로는 이 책 한 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드라마도 잘 돼야 되고 김동욱도 잘 살아야 되고 저도 잘 살아야 되고 서정아 TV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안녕. 안녕. 아무데요, 이거 눈 안 봤지?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임시로 사무실 만들었으니까 당분간 거기서들 지내. 존망 어린이집. 누나 스타일 있지? 어, 내 스타일이네. 야! 누나 스타일 있지? 내 스타일이야. 아이고. 반장님이 뭐라죠? 강미가 형사 역할을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형사 경찰 캐릭터를 좀 했어요 몇 번. 갑자기 전 때문에 드라마 얘기하니까 이 옛날 연예인들이 갑자기 인터뷰를 하면서